듣겠습니다. 왜 폰에 보고 와요? 아니, 1000번, 10000번이라도 못 듣겠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저런 소리를 합니까? 그것이 바르고 옳은 길이라면, 그렇게 세상이 좋아진다면, 듣고 또 듣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기에 함께 싸웁시다 여러분. 할 말은 하는, 할 일은 하는 이재명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46년 전 비 내리던 겨울날에 고향을 떠났던 화전민의 아들, 코찔찔이라고 놀림받던 한 가난한 소년이 이제 집권 여당의 1위 후보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일 잘하는 국민 일꾼 이재명, 고향 선후배님들께 인사드립니다. 고향에 오니까 푸근하긴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움도 몰려옵니다. 영남은 과거에 군사정권을 압도적으로 지지했고 지금도 보수 정당의 핵심 지지 기반입니다. 그런데 영남이 이렇게 절대적 지지를 보낸 그 정권이 과연 대구 경북을 위해서 뭘 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정 정당의 무한 지지의 결과는 수도권 집중 그리고 지방 차별에 따른 심각한 대구 경북 지역의 지역경제 침체였습니다. 헛고약 남발하고 할 일은 안 하고 권력은 남용하고 사익을 도모하는 그런 정당, 그런 정치인에게는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무능하고 부패하고 무책임한 정치를 해도 무조건 지지하면 당연히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합니다. 이곳은 개혁적 살림과 기계의 고장이고 항일 독립운동과 근대 개혁운동의 요람, 영남입니다. 정직하고 유능하고 청렴한 정치인을 응원해야, 그리고 부패하고 무능하고 배신하는 정치에는 책임을 물어야 정치가 국민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서고 우리의 미래도 비로소 바뀝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대통령은 국가의 운명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통째로 책임지는 정말로 중요한 존재입니다. 정당을 떠나서 국가 발전과 지역 발전에 진정으로 도움될 사람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감히 말씀드리기인데 저 이재명은 진보, 보수, 좌우 가리지 않는 철저한 실용주의자입니다. 저의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은 오로지 국리민복입니다. 국민에게 필요하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되면 반격음에 무서워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인정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한 약속 꼭 지켰습니다. 공약 이행률 평균 95%, 그리고 유례 없는 장기간의 경기 도정 지지율 1위, 이게 바로 유능함과 정직함을 증명했습니다. 최근에도 문제가 됩니다만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청렴함입니다. 1989년 2월에 제가 어린 나이에 성남에서 인권 변호사 일을 시작한 후에 지금까지 32년이 넘도록 경찰, 검찰, 국정원 같은 거대 권력기관과 숱하게 맞부딪혀왔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휘하던 서울지검이 어떤 피의자에게 이재명 죄를 좀 가르쳐주라, 이렇게 실토하라 라고 가족을 압박하고 창고에 넣어놨던 무혐의 된 사건을 꺼내서 기소하고 이런 불법 행위를 하면서 저를 압박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로서야 이게 수십 년 동안 일상적으로 당해오던 일이라서 전혀 놀랍지가 않습니다. 있는 죄도 덮고 없는 죄도 만드는 무소불위의 검찰이 저를 죽여보겠다고 먼지 털듯 수없이 털었던 그런 사례 중에 그냥 최근에 발견된 하나일 뿐이니까요. 저를 불편해하는 부패 기득권에 오래되고 지배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저 이재명은 청렴했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만약에
단 한 톤의 먼지나 단 1원의 부정부패라도 있었으면 지금 이재명은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할 겁니다. 대통령은 지배자가 아니라 공복, 즉 국민을 위한 일하는 일꾼일 뿐입니다. 북한이 남침을 하니까 대통령이 저 혼자 살아보겠다고 서울시민 다 버려두고 한강철교 폭파한 다음에 도주했습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대통령이라면 목숨 걸고 국민 지키고 가시덤불 해치면서 가야 될 새 길 만들어내야 하는 겁니다. 저 이재명은 성남시 그리고 경기도에서 요만한 권한, 작은 권한 가지고도 국민들이 인정하는 성과 만들어냈습니다. 정치가 아, 내 삶을 바꾸고 지켜주는구나 라는 걸 체감하시게 했습니다. 성남시와 경기도를 이사 가고 싶은 도시, 자랑스러운 내 고장으로 만든 것처럼 이 대한민국을 탈출하고 싶은 해일조선이 아니고 의지하고 자랑하고 싶은 나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평화의 시대에는 관리형 리더가 아니라 강력한 돌파형 리더가 필요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위기의 시대는 돌파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불공정과 양극화가 좌절을 부르고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팬데믹, 대전환이 시작됩니다. 반발점만 늦게 가도 세계 경쟁에서 도태되는 정말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부당한 기득권들을 제어하고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해서 성장 동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람과 지역 간의 균형을 회복하는 공정사회 그리고 국토균형 발전은 이제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 살아남느냐 죽느냐 하는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대공황 시절에 루즈벨트가 했던 것처럼 국가가 앞장서서 미래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대대적 투자를 단행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기업들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혁신과 창의로 신속하게 미래 산업으로 전환해내고 신산업에 진출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일자리가 늘고 경제는 성장할 겁니다. 저 이재명은 저항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새 길을 만드는 용기가 있고 어떠한 난관도 이겨내는 강력한 추진력으로 성과를 보여드렸습니다. 실력이 증명된 저 이재명이 지금의 이 전환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북도민 여러분, 제게 기회를 주시면 한다면 하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지역균형발전 이뤄내고 대구 경북경제 다시 살려놓겠습니다. 세부 공약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다른 후보들의 공약이 제가 하고자 하는 것하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공약을 누가 지킵니까? 말은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지키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재명의 약속은 공약 이행률 95%로 확실하게 보증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대구 경북의 당원 동지 여러분, 독립운동하는 것처럼 힘겹게 우리 민주당의 깃발을 지켜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민주당이 있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저 이재명의 현재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역대 최고의 득표율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저의 태를 묻었고 앞으로 제 육신을 묻을 곳이고 제 부모님과 선대들의 영혼이 머물고 있는 곳입니다. 이재명은 한다면 합니다. 성남에서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렸습니다. 대구 경북의 제도약, 지역균형발전, 이 나라의 새로운 미래 누가 만들겠습니까? 실천했던 사람이 실천하고 약속을 지켰던 사람이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과를 만들어냈던 사람만이 빈말이 아니라 진정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모두가 희망을 노래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기회가 넘쳐서 우리 청년들도 전쟁이 아니라 경쟁을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다음 연설자는 기호 2번 김두관 후보입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